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당초 여사, 감귤가족, 왕원 감독입니다. 오늘도 역시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세계 최고의 한국 의료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동안 의료 문제에 대한 방송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미 결정이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만 얘기하고 정부 말대로 의대 증원을 관철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왈가불가 하지 말고 정부의 얘기를 듣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초반에 어떤 잘못된 정보와 거짓 뉴스들로 인해서 의사들을 악마화시키고 그 잘못된 의료 정책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국민들을 혹세 모민하려고 했던 그 어떤 만행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아직도 그 어떤 부안의 돈과 어떤 고집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그 잘못된 그 사고방식을 고치려 하지 않고, 무조건 의사 탓을 하는 그런 국민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는 저도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대한.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이렇게 화난 말투로만 저렇게 방송을 하나. 그래서 저도, 오늘은 좀이 문제에 대해서 좀 냉철하고, 좀 차분하게,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그 발음이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일단 이 방송 한 편을 보시고요. 짤막한 뉴스 멘트 좀 들어보시고 또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어젯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구급차에선 마비 증세를 보여 대구에서 온암 환자가 3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 한쪽이 굳어가며 구토 증세까지 보이지만 병원 측은 위중하지 않다며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니던 곳이니까 그냥 이리 달려왔습니다. 사람이 구부러지고 죽어야지 받아주는지. 인천에서 온 뇌경색 환자는 꼬박 2시간을 기다리다 결국 다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급성 뇌경색 환자라서 저는 지금 1분 1초가 너무 아깝고.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구급대원들의 사투는 요즘 날이 갈수록 강도를 더합니다. 수원까지 다 알아봤는데 되지를 않아요. 한시가 급한 온열 질환자는 16km 거리의 타지역으로, 심한 복통과 40도 고열에 시달리던 노인은 45km 떨어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상이 난다 한들 환자 볼 의사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병원 방해를 환자로 좀 진료 문의 좀 드리려고요. 안될것 같아요. 응급실에 당직이가 없으셔가지고. 띄워놓지도 않고 전화를 하면 이제 거절을 해버려요. 현장에서 시간이 아주 많이 낭비가 되죠. 지금 2차 병원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계속 2차 병원을 가라고 하고. 육종암이 간으로 전이돼 항암 치료를 받던 63살 이윤순 씨. 지난달 5일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간신히 응급실 한 곳에 도착했지만 이틀 뒤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멀어도 되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병원 도착했을 때 이제 검사를 했는데 거기 응급실 과장님께서 저한테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당초 암 수술을 받았던 상급 종합병원은 심정지 환자만 받겠다며 거부했고, 기저질환이 있어 안 된다, 신규 환자는 안 받겠다, 내과 진료가 불가하다, 다른 서너 곳에서도 가진 이유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2,000명이나 갑자기 무리한 증원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도대체 대화할 의지가 있는 걸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걸까?
아, 지금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제가 정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이 사태가 발전하지 않도록 제가 굉장히 마음속으로 기도도 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사단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뇌경색 환자 같은 경우에 2시간을 기다리다가 다시 발길을 돌릴 정도면, 아니, 뇌경색 환자가 응급 환자가 아니면, 뭐, 어떤 환자가 응급 환자입니까? 지금, 정부는, 지금 빨리 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이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는 아니라, 이미 큰일이 났어요, 이미. 지금 뭐암 환자들이고 뭐 뇌경색 환자들이고 뭐 저렇게 병원 앞에서 2시간 3시간 기다리다가 뭐 뇌경색 환자 같은 경우는 2시간 3시간 골든타임 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뭐 언제까지 의사 탓하고 있을 겁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지역에 이 의대 정원 문제가 최초에 쉽게 해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 의대 의사의 부족보다도 지역에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어떤 의료개혁의 어떤 논의가 시작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포퓰리즘 정책이죠, 일종의. 지역에 의대를 유치를 해서, 지역에 의대를 유치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가장 그 머리 좋은 학생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학교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당연히, 이제, 의대가 그, 설립이 되면, 이제 지역 병원이 이제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거점 병원이, 지역 병원이. 왜냐면 수련도 해야 되고요. 어떤 그런, 뭐, 어떤 그, 커넥션이 계속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건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역에 의사가 부족했던 부분을 가지고 이 의대 어떤 의료개혁이라는 어떤 시작을 이제 하게 된 것인데 지금 전혀 그 원래 어떤 의미가 퇴색돼 버리고 무색돼 버리게 지금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오로지 전공의를 늘리려고 하는 의사를 어떤 수준 높은 국가의 발전을 위한 의사라든지 전문이라든지 어떤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의료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의사를 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저의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전공의들을 늘리려고 하는 저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단순히 2,000명씩 5년간 늘리겠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이거는 제가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을 뭐 흠집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요. 전 세계 어느 곳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른 학과도 아니고 다른 학과 일반 학과도 이렇게 문과 학과도 이렇게 증원을 이렇게 갑자기 늘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의대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는 정말로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뭐 의사들이 이기적이다, 악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는 그 피해를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 봤지 않습니까? 지금 피해를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로 부유층들이나 초상류층들이나 재벌들이나 저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 뭐 공무원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절대 이 피해 입지 않습니다. 저돈 있고 빽 있고 줄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피해 겪지 않아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우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어떤 불균형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단이 일어나고, 이런 사단의 어떤 문제가 더 쌓이기 시작하면서 고착화되기 시작하면 정말 더 비극적인 사태가 온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그 문제를 말씀하세요, 많이. 지역 의료를 살려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50이 넘었습니다. 올해 이제 제가 50이 넘었는데,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주로 제가 이제 식자재 유통업을 많이 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뭐, 강도나 어떤 무슨, 뭐, 이런 나쁜 짓 빼놓고는 안 해본 일이 저는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뭐, 식당부터 해서 포장마차부터 해갖고, 뭐, 김치 판매업, 밥부터 해갖고, 뭐, 고춧가루, 참기름 유통, 갈비 판매, 뭐, 불고기, 뭐, 참깨 유통, 뭐, 심지어는 쌀집에서 쌀 배달도 해보고요. 뭐, 그, 술집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술집에 안주를 배달하는 일까지 해봤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거의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역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식자재 유통업을 하면서, 뭐, 서울, 경기, 인천, 뭐, 대구, 뭐, 경북, 뭐, 경남, 뭐, 전라도, 뭐, 강원도, 뭐,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이나 저는 식당들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밑바닥 경제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웬만한 그 탁상공론 하시는 경제학자보다 제가 낫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제는 결국은 실물 경제입니다. 밑바닥 경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사람 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혈관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뭐안 중요한 데가 없지만 어떤 혈액이 잘 소통이 되고 뭐 체액이 잘 소통이 돼야 사람이 이제 몸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이 밑바닥 경제, 말초 혈관 같은 뭐 모든 어떤 동네 시골의 식당이라든지 뭐 유통 뭐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모든 곳들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제가 이제 뭐 판매도 해보고 영업도 해보고 정말 식당에서 제가 뭐 별의별 뭐 침도 받아보고요. 하루에 뭐 정말 맨땅에 헤딩식으로 정말 뭐한 200군데 300군데 명함 돌리면서 그 떼약 끝에서 뭐 영업대 고춧가루도 팔아보고 참깨도 팔아보고 뭐 참기름도 팔아보고 뭐 옥배우도 팔아보고 김치도 뭐 영업해보고 참깨 영업해보고 고기도 영업해보고 뭐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봤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정말 이젠 사람이 없어지는구나. 인구가 줄고 있구나.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는 제가 이제 식자재 유통을 지금 그만뒀습니다. 이제 사드 뭐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출렁해가 하면서 한번 고비를 맞고 두 번째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제가 그 거의 뭐 이제 파산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그 대중문화 예술 기획업 그 자격을 취득을 해가지고 지금 뭐 엔터테인먼트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이라기보다 지금 이제 시작 단계고요. 그래서 뭐제 일이 이 일이 또 사람 만나는 게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정말로 이제는 대한민국에는 정말 뭐 저출산 문제 뭐 여러 문제가 있지만 당장에 이 지역에 사람이 없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지역에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지역에 의사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시골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저같이